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채널의 추추 패트리스 친절한자는 추민수입니다. 지금 상쾌한 아침인데요. 아침에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주방으로 나왔어요. 지금부터 또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되고 남편 출근 준비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부로서 할 일은 정말 철저하게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내 아침 피부 관리. 네, 아침에 하는 피부 관리가 내 얼굴 나이를 12살 젊게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내 피부 나이를 12살 젊게 하는 아침 피부 관리 비법 공개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누구든지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습니다. 특히 저녁 때 짜게 먹었거나 야식을 즐긴 경우에 얼굴은 더욱 부어있게 되죠. 뭐 시간이 지나면 점심 저녁이 되면서 붓기도 차츰 빠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 붓기가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피부는 늘어지고 모공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습관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신다면요, 정말 피부는 더욱 탱탱해지고 모공도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잠도 깨우고 정신도 깨우고 피부도 맑게 깨우는 1분 초간단 마스크 시트팩을 아침마다 붙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갑게 모공을 쪼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요, 짜잔!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이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톡톡 뽑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을 톡 뽑아서 얼굴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도시락도 싸고 이 주방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할 건데요. 그 전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그 후에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시트팩을 시트팩이 이렇게 무슨 휴지 티슈 같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건조함이 달아나지, 그러니까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 장을 이렇게 뽑아. 그러면 정말 시원해요. 시원해서 요것을 붙일게요. 딱 1분만 붙이시면 돼요. 정말 시원하고요. 이 안에 쿨링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모공을 샥 조여주는 듯한 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60초 마스크팩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이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지 않고 손만 씻은 다음에 주방 위를 보았었거든요. 부끄럽게도.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반드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죠? 세안을 하고 퍼프에 화장솜을 묻혀서 피부결을 정돈한 후에 이렇게 1분 정도 마스크 시트팩을 붙입니다. 아침 피부 관리는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늘어짐을 방지하려면 아침에 정말 이렇게 피부 관리 간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1분이 지났으면 팩을 아래에서 위로 떼어주세요. 떼어주시고 얼굴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네! 기초화장 끝내고 왔습니다. 먼저 스킨으로 얼굴 정리해주셨고 두 번째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로션 크림으로 기초화장 끝내셨으면 제가 또 하는 게 있어요. 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시중에서 많이 흔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바로 주름 스티커인데요. 이것을 주름 부위에 붙이시고 주방 위를 보세요. 갈배기형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떼어서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요, 그 밑에 주름, 눈 밑에 잔주름과 눈가주름 굉장히 신경 쓰이시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있는 주름, 그러니까 깊은 주름을요, 좀 얕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주름 스티커를 붙이시고 아침마다 주방 일을 해보세요. 깊어진 주름이 옅어지고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요, 피부의 모공은 점차 커지고 늘어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늘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피부는 노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조금만 시간 내셔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하시고, 세안하실 때는 세안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세안하시고 그 다음 화장솜에 스킨 묻혀서 피부결 정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60초 모닝 마스크팩 냉장고에 넣었던 것을 꺼내셔서 팩을 붙이시고요, 60초 있으신 후에
떼어내시고 그 다음 로션, 영양크림으로 기초화장 정리하신 후에요 이렇게 딱 붙이시고 주방일을 마저 보시는 거예요. 주방일 끝내시면 떼어내세요. 떼어내시고 아 지금 제가 아직 붙이고 있나요? 떼어낼게요. 네, 떼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떼어내시고 이제부터 나이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12살 어려지는 아침 피부 관리법 정말 간단한 꿀팁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매일 해주세요. 매일매일 해주시고 습관화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나이가 들어도 탱탱하고 나이 먹지 않는 얼굴 만들자고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가 젊어지고 행복해지는 보다 새롭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